가요계 은퇴를 시사한 나훈아 씨가 마지막 콘서트를 앞둔 소감을 밝히고 하반기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나훈아 씨는 짧은 편지를 통해 시원섭섭할 줄 알았는데 시원하지도 서운하지도 않다며 진심으로 고맙다고 소회를 밝혔는데요. 평생 걸어온 길의 끝이 보이는 마지막 공연에 남아있는 혼을 모두 태우려 한다며 가황다운 면모를 보였습니다. 2024 고마웠습니다 라스트 콘서트 하반기 공연은 10월 12일 대전을 시작으로 강릉과 안동, 진주, 광주, 대구, 부산으로 이어져 서울에서 마무리될 예정인데요. 가수 생활의 대미를 장식할 서울 공연 일정은 추후 공개된다고 하네요. 가수 이선희 씨가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고 알리며 팬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이선희 씨는 어제 입장문을 통해 개인 법인 회사인 원 엔터테인먼트의 2011년부터 2022년까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의 일부가 업무상 사용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돼 벌금형의 약식 명령이 내려졌고 겸허히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40년간 많은 사랑을 받은 가수로서 팬들을 실망시켜 죄송스럽다는 마음을 전했는데요. 앞서 이선희 씨는 소속사였던 후크 엔터테인먼트 대표 권 씨와 함께 회사 돈을 유용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바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 겸 방송인 양재웅 씨가 자신이 대표원장으로 있는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 사고를 인정하고 유족들에게 사죄했습니다. 앞서 26일 한 매체는 지난 5월 유명 정신과 의사가 운영하는 부천의 정신병원에서 30대 여성이 사망했다고 보도하며 유족들이 의료진을 유기치사죄로 형사 고소한 사실을 알렸는데요.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해당 병원에 입원한 지 17일 만에 사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누리꾼들은 해당 병원이 양 씨가 운영하는 곳이란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양재웅 씨는 앞으로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